폐기물을 거래한 재활용 업체 중에는 무허가 업체도 있었습니다. 화물기사가 싣고 온 화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었습니다. 재활용 선별업체는 직접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골라냅니다.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종류별로 분류해 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나머지는 잔재 폐기물로 분류됩니다. 잔재 폐기물은 분쇄하거나 압축해 소각 또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. 부여로 들어온 화물 역시 소각이나 매립해야 할 잔재 폐기물이지만 걔는 처리를 안 하죠. 그냥 쌓아놔 놓죠. 불법으로 쌓아놔 놓고 적게다. 해당 업체는 허가된 보관 톤수를 초과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. 지금 추산 뭐 몇 톤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? 대략 한 2만 톤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. 이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아주 추산을 못했고. 부여군에서 확인한 해당 업체의 폐기물 거래 기록은 2018년 1월까지가 끝입니다. 서울,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부여로 폐기물이 들어왔습니다. 최종 보관량은 5,800여 톤. 지금 현재로 쌓이기 한 3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던데. 이렇게 3만 톤은 가까이 간다는 거죠. 5만 톤 더 될 거야, 아마. 5만 톤 더 될 거야. 군청이 추산한 2만 톤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.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? PD수첩은 해당 업체의 비밀장부로 입수했습니다. 군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2018년 1월 그 이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.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. 잔재 폐기물 570여 톤을 보낸 경기도 소재의 이 업체는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. 그 사람들이 차를 보내준 소속이니까 또 우리는 그냥 실어준 것밖에 없거든요. 돈은 돈대로 주고.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은 돈을 주고 소각 매립하게 됩니다. 브로커를 통하면 배출업체는 싼 값에 폐기물을 넘길 수 있고 불법에 가담한 처리업체도 수익이 높아집니다. 사한 대가 들어오면 보통 뭐 1톤당 12만 원, 15만 원이니까 20톤이 들어오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그거 들여놓고 300만 원을 주고 가잖아요. 그럼 10대가 하루에 들어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. 하루에 뭐 20대씩 갖다 들여버리면 한 달에 한 10억대가 들어오죠. 부여의 해당 업체를 수사한 당진경찰서. 업체 관계자를 통해 방치 폐기물의 양을 추정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있었던 게 한 3만에서 5만 톤 정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게 한 그래도 한 2년 정도?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걔네가 쓰레기 톤당 16에서 18만 원 정도를 지금 걔네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해당 업체가 벌어들인 예상 범죄 수익은 최소 60억에서 80억. 근데 가보면은 다 조그만데 네. 국민상 같은 데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, 그런 거 싣고 오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불법이다 뭐다 이제 그냥 무자료 빼가니까. 그 배출업체들이 좀 무자료로 하시는 분들이 그 많으셨던 거죠. 그렇죠. 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입니다. 폐기물 거래 시 배출자부터 운반자 그리고 최종 처리자까지 위탁량을 포함해 모두 전산으로 기록합니다. 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가 일부 업체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부여에 쌓인 쓰레기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기록은 올바로 하는 다 기입을 하신 건가요?
그러니까 그거가 무거래인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경합사원이 와서 영업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? 아, 뭐 톤당 얼마 좀 아, 그렇게 네. 했는데 괜찮은 곳이니까 네. 무자료 거래는 폐기물이 발생해서 처리 시설로 반입되어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기록이 안 되는 것이죠. 그 폐기물 통계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고, 그러니까 유령 폐기물이 되는 거죠. 이들은 미리 야적할 장소를 물색하고 브로커와 운반체까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. 불법 조직에 가담했던 내부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. 그는 작정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. 평생 직장 다니면서 3억 5억 만지겠어요? 아니 못 만지는 거지. 아 일주일만 하면 3억 5억 나오는데 안 하겠어요? 당연히 하겠죠. 그냥 갖다가 꽉꽉 채운 다음에 돈 받고 나가야지. 나랑 그렇게 할 거야. 3개월이면 300억까지 하는 거야. 갖다 그냥 버리기만 할 거야.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뜻밖의 인물이 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 후여군청에 그때 당시 공모자가 있었어요. 이따가 몇 시에 가니까 자기 비워라. 그런 거? 자기 비워라? 네, 차 치워라. 차 이렇게 해주지 말고. 의혹을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MBC 피디처입니다. 예. 내부자가 회장님께서는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아니, 너무 억울하더라고. 그거 단독 종부주야. 단독 종부주라면 그게 우리가 뭐 그렇게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요? 아니, 몰라요. 저는 전화 끊을게요. 그러면 같이 했던 누구세요? 우리 저 국민학교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. 내가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게 날리지 않게 임실에도 머리 덮어달라. 그렇지. 임실 좀 해달라. 이랬는데도 대답 없는 거예요, 지금. 분위기긴 하지만 쪼가리져가지고 뭐 그렇게 심하게 날린지는 않더라고요. 저희가 가서 봤는데.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. 비가 온다든가 여름철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. 이 마을은 언제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